안녕하세요. 멍울이 삼촌입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요즘 촬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막 떨리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을 때가 있고 참을 수 있는 시간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얼굴까지도 참았는데, 여기까지, 여기 밑으로는 참았는데, 여기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골이 너무 흔들려서 촬영을 잘 못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흔들린 것 같고, 침대에 있으면 너무 진동이 큰것 같고, 차가 한대 지나가도 막 몸이 떨리고 이러니까, 촬영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슈 되는 것도 많고 질문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촬영이 좀 늦었는데 오늘은 좀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돼지 목숨은 돼지에게 고깃집 침입에 폭력 주장한 채식주의자. 드디어 우리 아들이 나왔어요. 이제 벌써. 동물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동물권을 주장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좌파 정치인들이 동물권을 주장하죠. 근데 우파 정치인들은 뭐예요? 잘 모르죠, 그런 거. 아, 저렇게 따라해야 되는 갑다. 저게 이슈인 갑다. 이렇죠. 근데 지금 우려하던 게 그대로 올라왔죠. 돼지 목숨은 돼지에게. 고깃집 침입해 폭력 주장한 채식주의자. 한 여자가 19일 날그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잠시 주목해달라면서 피켓을 들고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저희 같이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사진을. 늘 들고 이렇게 막 주장을 했어요. 자기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돼지도 돼지답게, 소도 소답게, 다른 동물도 동물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했다. 돼지의 목숨은 돼지에게 있다. 삶의 결정권은 그들에게 있다. 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동물권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힘을 쓰며 버텼고, 식당 내부를 거침없이 활보를 했다고 해요. 그 영상 촬영을 하던 사람은 다른 관계자들이, 식당 관계자들이 나가달라고 하니까 터치하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그렇게 제지를 했다고 해요. 접촉하지 마세요, 접촉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면서 남의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영업 방해를 하고 이 동물권을 주장하는데 이참 큰일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고, 또 이런 애들 처벌을 안 받아요, 거의. 이런 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게 돈벌이가 된단 말이에요. 돈벌이가 되면 어때요? 또 하는 사람들이 많죠.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돈과 전문 지식과 경험을 투자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런 거는 간단하잖아요. 글자 하나 사서 가서 그냥 외치면, 온라인에 올리면, 바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돈이 들어오고, 얼마나 돈 벌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다, 앞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는지. 지금 여러분의 테이블에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돼지도 돼지답게, 동물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돼지의 목숨은 돼지의 것이며, 삶의 결정권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착취를 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성별이나 인종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게 부당한 것과 같습니다. 아, 글자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눈도 떨리는데다가 글자도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제 말이 불쾌하거나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동물이 겪고 있는 폭력적인 현실에 생각해 주세요. 이 현실에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네요. 동물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반대하고 차별에 동조하지 마세요. 동물을 살해하지 마세요.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근데 다른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요. 이런 댓글 달렸으니까, 그러면 나물은, 채소는, 식물은, 식물이죠, 식물. 동물의 식물은, 생명이 없냐. 이렇게 댓글 단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보면,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저 뭐라 그럽니까, 이거. 채식 많은 사람이, 이제 아주 건강할 것이라 보고, 가보니까, 근육이 90%가 없고, 이 결핍이 돼가지고, 이 단백질 결핍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생겨 있더라고요.
이 채식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뭐, 개인의 선택이지만, 건강해지려면, 채식도 하고, 육식도 해야,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데, 지금 동물권을 너무 주장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여성 인권이 제일 위에 있고요. 어린이랑. 어린이 인권이 위에 있다는데, 위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성과 어린이. 그 밑에 동물. 그 밑에, 노인들이 있잖아요, 노인들이. 그 밑에 남자들이 있고요. 진짜 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